가자. 음식도 예능도 꽂았어. 임윤아 조용! 태영이 왜 밖에 와? 시원한 일로 와봐요. 왜? 열두 신청이냐? 이방은 창이니까. 어디 어디? 그래서 뭔가 안 무섭지. 네. 어. 야 근데 너네 뭐하냐? 아 여기 창밖. 창밖. 왠지 마시면서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러자. 좀 그거 좀 하고 가자. 아니 뭐 다 들어도 되고. 언니 따고 파서 먹어봐. 아니 뭐 이거 무슨 생각이었지? 어 좋았어. 너무 좋아. 야 뭔데? 이런 귀여운 거 어디서 나? 한 거 줄게. 야 효야 나 참외 좀 깎아. 1등이라니까? 아 그러게 손가락 얘기야. 그럼 우리 SM 들어온 순서대로 누가 제일 늦게 들어왔어? 7팔이 야 깎아. 갑질 논란. 근데 우리 예전에 같이 숙소 살았을 때 나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. 너무 재밌었지. 왜 3층, 5층 이렇게 막 나뉘어서 오늘 3층에서 보인다고 2층에서 보인다고 그걸 되게 잘했어. 맞아. 맞아.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호텔 방 하나 잡아가지고 다 다 전화했잖아.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닌 것처럼. 아 맞아. 얘들아 나 진짜 요즘에 웃고 싶었는데 너네가 다 웃겨줬어. 나도 진짜 광대가 아팠어 아까. 나 아까 첫 그 청담에서부터 너무 광대 아파서. 맞아 너무 재밌었어. 너무 귀여워. 우리 이제 이거 찍으면서 이렇게 1박에 자는 건 이게 마지막이겠지? 그러지 않을까? 제주도 가서 같기도 하고. 제주도 너무 좋겠다. 아니 그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네. 근데 솔직히 여기 오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데 시간 덜 걸렸어. 맞아. 응? 3시간 반 걸렸어. Sorry. 미안해. 참외 좀 깎아. 난 참외 안 돼. 수영아 요즘 참외 빵꿀치를 먹는 거 알지? 갚아봐 이러는 거야. 아이고 지금 이제 가도 되겠다 그치? 가보자 그치? 잘자. 꺾게 괜찮아. 꺾어. 굿나잇. 자 그럼 이제 자자. 콧물만 나오는 거 같은데.